수급 포착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어드렸는데 우선 FST가 선정이 됐습니다. 2대1 스핀 점수는 77점대로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점수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좀 이렇게 검색되는 종목들이 좀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갱신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검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FST 같은 경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인기와 더불어서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수혜의 기대감에 현재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회사이고요. 이 포토 마스크용 보호막인 이 펠리클과 반도체 공정용 식각 공정에서 온도 조절 장비인 이 칠러를 주력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는 36,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저항으로 받았던 42,00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5만원 구간까지 이제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FST를 조금 더 바라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36,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가 이렇게 좀 인기를 끌고 주가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은 국내 유일의 이 펠리클, 이 포토 마스크 오염 방지 부품이죠. 이 펠리클의 점유율이 현재 80%에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점유율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또 EUV 공정 내에 적합한 여러 장비를 현재 개발 중에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EUV 관련으로도 좀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FS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차트 포착주 살펴볼게요. 재룡전기입니다. 오늘 9%대 여전히 5호 정도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77점대예요. 비슷하네요. 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재룡전기, 전력 테마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뭐 이제 전망을 보기에 조금 좀 그럴 정도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벌써 5개월 연속 주가가 좀 크게 빠지지 않고 급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변압기, 개폐기, GIS를 제조, 판매하고 있고, 최근에 이 전력 관련 섹터가 좀 호황을 이루면서 이 관련 종목으로 대장주로 좀 부각을 받고 엄청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좀 이슈도 하나 나왔죠. 미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이 전력망 연결과 이 변압기 부족으로 지연되면서 이 청정 에너지 전환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이런 전력 테마가 또 한 번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룡 전기도 이미 이제 바닥권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뭐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하기보다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어디쯤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 재룡 그룹주들이 있죠. 특히 이제 재룡 그룹주들의 이제 대표적인 게 재룡 산업인데, 최근 이 오너 일가가 이 재룡 산업의 지분을 좀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룡 산업 박종태 대표의 아들이자 부사장인 박인준과 딸 박진수가 각각 30만 주, 20만 주를 재룡 산업 주식을 매도를 하였기 때문에 재룡 전기도 그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입절 라인을 좀 잘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입절 라인은 그렇게 좀 이렇게 폭넓게 잡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한번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쭉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는 주식들은 또 이게 갑작스럽게 막 꺾이고 그러진 않아요.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털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주기 때문에 9만 1,0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일단 조금 더 수익을 한번 창출을 한번 해보시고, 혹여라도 이제 9만 1,000원 자리 밑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슬슬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서 보유 물량을 줄여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 데일리 핫스핀 상승률 상위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예요.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데일리 핫스핀 보면 상승률 상위에
4조 그룹주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4조 시푸드, 4조 대림, 뭐 4조 오양, 4조 산업 다 급등세입니다. 아, 이거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조 시푸드는 2대1 스핀에서는 점수가 72.5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4조 그룹주들은 뭐 역대 저평가 상태로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5월 들어서 이제 급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 4조 시푸드가 이렇게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원인은 아무래도 4조 대림이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4조 대림이 이 뭐 냉동김밥을 비롯해서 가정 간편식 그리고 수산물 가공 제품 등을 해외에 수출하고 또 앞으로도 급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이 불면서 처음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고요. 또 오늘이죠. 오늘 증권가에서 이 4조 대림의 외형 확대에 대한 저평가와 그리고 급격한 실적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많이 올려잡았습니다. 뭐 2조 원대 매출이었는데 4조 대림이 내년에는 4조 원대 매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4조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면서 4조 시푸드도 현재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4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횟감용 참치 가공 유통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횟감, 즉 참치 회를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에 이 수산물 가공 유통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김을 제조합니다. 즉 해외에서 4조 대림이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이제 김밥에 이 김을 이 4조 시푸드가 김을 제조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요 이슈가 최근에 좀 이 음식료 섹터가 좀 실적도 좋게 나오고 수급도 강력하게 몰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즉 7,120원 이하로 무너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대 저평가 상황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 나게 된다면 지난 2015년 13,000원대 고점을 형성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8,400원 정도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즉 내일 정도까지 8,400원 정도는 찍어줄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이제 이 자리가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9,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기술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입니다. 2대1 스핀에서 74.9점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난 거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이슈도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제약 바이오 쪽 섹터에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 즉 위탁 생산 서비스와 그리고 합성 의약품인 소화기관 치료제, 점안제, 순환기계 치료제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이 CDMO 위탁 생산 서비스가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 강력한 수급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준 CGMP 그리고 EU GMP에 부합되는 총 3개의 시설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캡셀제 그리고 정제 그리고 산제, 점안제 등의 이 케미컬 의약품은 부산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바이오 의약품은 송도 공장이나 오송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몰릴 정도로 부각을 받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대중국 바이오 규제인 이 생물보안법이 가장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미 국방 수건법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연내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생물보안법이 이제 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전문가들이 당장 이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의 신약 개발 지원 및 생산 공장 역할을 해온 이 CDMO 즉 중국 기업들이죠. 우시 바이오로직스나 우시 앱텍텍 그리고 중국 최대 유전 채 회사인 BGI, 베이징 게놈 연구소 자회사인 MGI까지 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조금 죽어가면서 다른 비중국계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바이넥스가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큰 CDMO 시장보다, 즉 현재 막 생산을 해내고 있는 이 CDMO 시장보다 앞으로 이제 임상 혹은 전임상 단계에 개발 중인 이 CDMO 시장에 교체 수요가 생길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따라서 이 상업 단계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대형 CDMO보다 그 이전 단계 제품의 공정을 맡은 이 중소형 CDMO가 앞으로 수혜주로 거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바이낸스가 현재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조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대규모 적자가 현재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 지배자본 총계는 한 1,700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한 6,200억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슈를 좀 길게 바라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일단 최소한의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바라보면 일단 19,500원 정도 오늘 고점 부근이 일단 기술적인 첫 번째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이 자리를 잘 돌파하게 된다면 23,3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19,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3,3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의약품 CDMO 전문 기업이 미국이 중국 바이오 그 제약 기업들 그 밀치기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셔야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더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사이즈 중소형 그런 부분으로도 잘 의미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5호장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될지 박 대표님 예, 네. 힌트를 좀 주십시오. 예. 네, 5호장. 어떤 종목?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종목을 찍어드려야 되는 거죠. 바로 네, 대상입니다. 대상. 네. 아, K푸드로 또 갑니까? 오늘 네. 이 음식료 업종에 다시 또 순환 수급이 좀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K푸드. 네, 사조 그룹주들이 또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풀무원 이런 대상 이런 식품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대상에서는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술적 반등력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상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종합식품 분야의 청정원 브랜드 중심으로 장류, 조미료, 농수산물 식품, 서구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건강식품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6,000원 이하로 좀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저항으로는 한 27,500원 정도 자리가 잡히지만 이 자리를 좀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조금 윗자리 29,8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즉 이전 고점 정도 부근이죠. 여기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혹여 이제 이 자리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신고가 행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호장 공략주 대상으로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핫스핀 그리고 5호장 공략주 전략까지 함께 봤습니다.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